Yeah, I was born 90 years back to the past. Canonics, rapper, slaver. My number's 4. Microphone, checker, back again. 싹 다 비켜내가 먹을 season. I'm back, 전부 다. 내 기억 속에서 너란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거든. 몸부림쳐봐도 매일 바꾸면서 그대가 나타나 그런 눈물을 닦아주는 걸. 나 어떡하라고, 나 끄떡없다고, 거짓말하라고, 너는 못 찾겠다고, 나도. 어쩌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딘가 이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끈한 19살, 화끈한 미성년, 또 다른 김민우, 미삼누가 아니라 미원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주세요! 그래 민우야. 예. 근데 목걸이가 뭐 돈 떼었나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아, 네. 어머니 물려줬구나. 아니야, 나. 일단은 평소에 트위치를 알아요? 아, 많이 보죠. 보통 어떤 방송? 저는 예. 네. 그 미미미님 막 아시는. 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아, 네. 인방 이렇게 아부가 필요 없다. 아, 진짜 솔직하게 진짜. 옷은 어디서 샀죠? 이거는 이제 한 10년 전에. 아, 10년 동안 안 자랐어요, 키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옷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옷장에 있던 언제적 트레이닝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아, 좋습니다. 일단은 본인 자기 소개를 그래도 미미미누 시청자분들 앞에서. 저는 M1NU라고 하고요. 그냥 민우라고 불러주시면. 아, 민우는 전데요? 그 미미미누시잖아요. 아, 나는 미삼누고 넌 미원누다. 네,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그러면 성명이 김민우가 맞아요? 네, 맞죠. 네, 성명은 김민우. 아, 김민우. 그러면 한자가 어떻게 되죠? 민자가 한자가 어떻게? 하늘민일 거예요. 야, 잠시만요. 하늘민이 있어? 오! 야, 하늘민이 있어버리는구나. 하늘민. 나 우는 어떻게 되죠? 도울 우라서 하늘을 도울. 와! 저는 오나흘민. 네? 읏! 네? 와! 아, 5,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원예찬 씨가 여러분들. 아, 트워킹. 감성을 안 해. 아, 5만원이 트워킹이 바로 움직이는구나. 김민우 대 김민우. 사실 거의 미러전 수준인데. 본인이 미래의 민우처럼 산다. 괜찮습니까? 8년 후거든요. 공부는 좀 취급을 안 해. 공부는 취급을 안 해? 진짜 전혀 다른 인생. 한 명은 쎄 빠지게 공부하고 있고, 한 명은 쎄 빠지게 힙합을 하는. 전혀 다른 인생.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전 힙합에 관심이 있어요. 전 본인한테 랩을 배우고 싶어요. 난 진짜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요. 지금 본인의 방송 출연 역사가 쇼미 8, 쇼미 9, 고랩 4. 네. 본인이 어떻게 처음 두 가면 되게 쇼미 8이었단 말이지. 여러분 차차 좀 얘기를 나눠보고. 민민민의 영상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하나 봤어요. 하나? 그 내용이 뭐였어? 아, 그 뭐였지? 그 고교 학점제?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겠고. 아, 대한민국 교육은 썩었다? 혹시 지금 네. 하고 싶은 말을 저를 빌려서 하시는 건가요?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몇 년생이죠? 저는 이제 03년생이죠. 19살. 네. 학업하고 이 작업을 병행할 텐데 정말 많이 힘드시겠어요? 솔직히 네. 에바예요. 인생의 에바다? 아니, 어떻게... 제가 아까 듣기로는 본인도 나중에 음악적으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뭔가 스트리머나 유튜버도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때요? 저는 게임 방송 하고 싶기 때문에 게임 너무 좋아해서. 게임을 좋아해요? 네. 노래요? 다 하죠. 네.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실버? 아! 혹시 미미미누님은 티어가? 실버 3이요. 아, 예. 저랑 똑같으신 거 같거든요. 인스타그램 한번 좀 확인해볼까요? 아, 예.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미원도 인스타그램 일단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0일 크로커인데, 이건 뭐 크로예요? 아, 이거는 제가 네. 하려고 하는 팀인데. 오! 제 앨범이 곧 내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오로지 해외 쪽을 노린 앨범이었어가지고. 오! 아, 해외만 노리는 앨범? 야, 일단 여러분 바로 게시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공사장에서 찍었죠? 이거는 아직 안 나온 오! 미공개. 아, 아니 근데 오늘도 이 신발이 이거 조던 아니야? 네, 맞아요. 아, 본인 키를 커버하고 싶다? 조던이 키를 커버하는 신발이다? 야,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 연공한 사람 몇 명 없었는데 아, 예. 힙합이다. 아니 그러니까 키 높이가 그래도 있지 않나? 좀 운동하니까. 아까 봤는데 그 미미누님 신발이 이만큼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네. 그 카니에 웨스트 프로듀서 뭐? 분이시거든요. 뭐? 카니에 웨스트 프로듀서요? 네. 친하게 지내다 진짜. 와, 아니 무슨 클라스가 제 래퍼 OK셋이라고 AK가. OK셋이요? 네. 그 SAT가 뭔지 아시죠? 세러데이 아닌가요? 세러데이가 아니라 그 미국 대학 입시 예, 예. 네, SAT. 아. 아, 근데 KSAT 수능이잖아요. 수능 5번 봤다고 이제 OK셋.
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방송적으로 밈적으로 보려면 M1NU 솔직히 이름 발음하기가 불편하잖아. 네,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미원누 어때? 그냥 민우죠. 메이플 스토리 간지로. 메이플 스토리. 왜 그게 메이플이야? 원래 지존 민우 1, 2, 3을 하려다가 선을 넘어버리네. 네, 선을 넘은 것 같아서 지존 민우 1, 2, 3을 좀 약간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래퍼 미원누 일대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랩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저스틴 비버 들려주고 반말리 막 이런 걸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부모님이? 네. 와 유튜브를 많이 봤었어서 그때. 오 야 이 연령 계신데? 어. 네 그래서 옛날 노래들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다 외국 쪽 노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듣다가 이제 쇼미더머니 클립 같은 거 봤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 힙합을 조금 들었죠. 아 그때부터, 한국 힙합을 이때부터 쇼미로 네. 입문했구나. 네. 아 그 제가 카일이라는 그분이 피처링 하신 노래가 있는데 아이스파이라는. 나는 입시로 읽었어. 입시. 입시. 아 입시. 어이구. 어. 그 오수특 이거 보고 입시로 읽는다. 입시가 아니라 아이스파이.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고등래퍼 3. 네 고등래퍼 아. 3가 이제 이때는 근데 이걸로 썼을 때는 랩을 시작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이런 외힙 계속 듣다가 중3 6월달 그때쯤에 랩을 그냥 해봐야겠다. 와 고등래퍼 3 지원 영상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3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의 소속사를? 들어갔죠. 와 이때 소속사를 들어가면서 그러고 바로 한 게 쇼미더머니? 여기서 꽤 많이 올라가요. 쇼미 8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본인 공연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같이 한 거 3명 그거 같은데? 네 맞아요. 이때 지금 민우가 여기 있죠. 너무 앱됩니다. 왜 이렇게 2년 사이에 예 끝까지 하세요. 일단 하겠습니다. 버벌진트님의 표정은 뭔가 어? 쟤 뭐지? 약간 어? 좀 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맞나요? 저는 잘 모르죠. 야! 기리보이 이 표정 나면 끝났거든요. 야! 지렸네 여기서 기리보이는? 전 잘 모르죠. 이때는 자기가 어땠어요? 하면서 쇼미더머니 8이 끝나고 나서 소감을. 아 솔직히 막 불알 떨렸죠. 아 고환이 떨렸다. 네. 애초에 처음이었고 아. 저 마이크도 저 전에 한 번밖에 안 잡아봤었거든요. 마이크를? 네. 무대에서? 네. 와 그냥 진짜 경험이 거의 없었어서. 오 어쨌든 쇼미팔이 그래도 본인한테는 좀 되게 유익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뒤에는 딱히 뭐 앨범 내거나 이런 건 없었고? 어 싱글을 하나 냈어요. 아 싱글 하나? 어떤 곡이죠? 무대 네. 세 명이서 아 스톨이라는 스톨 그 뒤로는 급식 그거 네. 결승전 때 무대도 하고 어 그 다음에 바로 쇼미 9였죠. 그때 재지원한 이유는 뭐죠? 쇼미 8 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와 억울하다. 이번에 뭔가 본선을 가야겠다. 예, 예. 쇼미 그럼 9 한번 지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 빠돌인가요? 이거 아버지 모자거든요. Yeah, bitch has twins, black boy. But it won't not Draco. Set too much wine. 2차 탈락. 아, 이제 뭔가 진짜 어 오디션 프로그램 나한테 안 맞나 했는데 갑자기 고등 래퍼 포한수가 그가 돌아옵니다. 2020년 back in high school Life but now we don't get back to high school 예전과 같던 어린 놈의 난처 워치 대부분 시기와 질투들의 난처 먹었지 일부분 So I thought about 그대신 그게 가치라는 말 선택. 이건 어떤 판단이죠? 이거는 이제 우승을 하겠다 였으나 이제 현진이를 뽑아서 아 박현진님하고 관계 좀 원만하시죠? 예 당연하죠. 아 일단 알겠습니다. 원래 알던 사이였죠. 어 일단 알겠습니다. 정말 누구나 결승전을 예상했을 텐데 팀 선택하기 전에 떨어졌어요. 팀 선택까지 갔다면 어떤 팀을 골랐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더 콰이엇 염다 멘토님 가지 않았을까요? 거기가 제일 힙합인 것 같아서. 나머지는 그냥 뭐 대중가요가? 아 예. 아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예. 아 저는 이분하고 일자리 관계가 없고요. 이분이 본인... 하시는 발언과 예, 저는 일자리 관계가 없고. 내가 생각하는 힙합에 이 사회가 가장 맞다 있다. 예, 예. 아 근데 더 콰이엇 염다 팀이 또 가장 먼저 탈락을 하는 그러니까 되게 실험적인 곡이 제일 많다? 이런 평이 약간 많았던 것 같아요. 실험적이기보다는 아직 생소한 거죠. 원래 그게 아오. 맞는데 솔직히 오. 아직은 다들 생소하시니까 오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 래퍼 곡까지 지금 마무리 짓고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방송 끝난 지 그렇죠. 어. 계속 뭐하고 지냈어요? 앨범 낼 준비를 하고 얼마 남았어요? 6월 달에 오? 올해 6월? 네 오 얼마 안 남았네. 빠른 6월이고 트랙이 몇 개죠? 한 네 다섯 개인데 오 아마 네 개로 갈 것 같아요. 어 피처링 진 있나요? 네. 오 일단 비공개. 네 일단 비공개. 어, 비공개. 어. 한국인은 없어요. 한국인이 없어요? 네.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인까지로 소화가 가능한 친구잖아요, 진짜. 몇 없을 것 같은데, 진짜 한국에.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경영대회를 쭉 참여해보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조크. 아니 말을 안 했는데 뭔 조크야. 일단 대답이 안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와 대답이 안 오는 건 진짜 처음이었는데. 아 기억에 난 게 흡사야? 예, 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다. 아 힘든 기억들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본인이 본선 무대를 쇼미더머니든지 고등래퍼 쓴다면 진짜 보고 싶은 쿠킵 래퍼. 저는 빈지노입니다. 우후! 빈지노. 예. 아이앱 샀어요? 아니. 인생에 아이앱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이앱 안 샀어요? 예. K잼민님 무조건 사야 돼. 아 진짜요? 사실은 유튜브 딱 100만 찍은 다음에 고척돔에서 공연한 게 꿈이에요. 아 예. 가능할까요? 그... 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동화 MC군요. 가? 최고기요? 남캠 분들과도 합방을 하더군요. 혹시 그 뭐 네. 하시는 분이신지? 아 저요? 아 그냥 백수예요. 저는 그 뭐 공부하시는 분인지 알거든요. 굉장히 다른데 이게 제가 알고 있던 그거랑은 좀 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교육인데 뒤에서는 약간 좀 힙합 아. 힙합 방송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웨이프 한 명, 쿠킵 한 명 또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곡 혹은 아티스트 본인 상에서 최고의 곡 한국 하나 외국 하나. 일단 한국은 저는 빈지노님 와. If I Die Tomorrow. 오! 주제도 오! 너무 좋고 실제로 많은 래퍼분들이 빈지노님을 되게 존경하시죠. 맞죠. 와. 진짜 그냥 한 하나의 장르다. 네, 하나의 장르. 아, 래퍼로서 뭐 본인의 목표가 있다면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저는 뭐 빌보드 차트 안에 한번. 와. 모든 래퍼들의 꿈이 아닐까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 힙합까지도 인정을 받고 싶다. 저는 야. 뭔가 한국에서 한 명이라도 해외로 진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 힙합 시장이 좀 되게 커질 것 같거든요. 본인은 약간 그런 걸 진취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저는 그냥 다 도전해보고 싶어요. 뭐 제가 막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영어를 배운데 지금 어려울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벌써 한 시간이 흘렀어요. 어때요? 좀 빠르네요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랩이나 힙합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본토 힙합을 들으세요. 음악을 하고 싶으면 본토 힙합이란 건 뭘 들어야 될까요? 그냥 외국 힙합 들으세요. 웨힙. 사실은 그 논쟁이 많잖아요. 이 한국 힙합이 뭐 웨이브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맞다. 이게 그르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해요?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문화기 때문에? 애초에 K-팝이 있는데 외국에 뭐 J-팝 이런 것도 막 다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구사하려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힙합도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랩을 밤새 모니터에 튀긴 쉬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아침 교수님 온시 때문에 긴팔이 꼬리 난 시작도 전에 어떻게 뜨는지 이걸로 과거로 평가하지 맙시다. 나중에 제가 직접 앞에 불러드릴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어떤 노래 들려주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결승 때 고등래퍼 4 결승 때 했던 거는 그거랑 고등래퍼 거 하나 더 사이퍼 2차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비트가 너무 저랑 안 맞았었어가지고 네. 아이스큐브님 보우다운 인스트루멘터를 준비했고요. 이 비트에 이제 그 당시 했었던 그 사이퍼 가사 네. 그걸로 한번 찢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Yeah. I was born 90 years back to the past. 그 90s rapper's flavor. My number's 4. Microphone check. I'm back again. 싹 다 비켜 내가 먹은 season. I'm back. 전부 다 뭐 back in the rap. My knees down. 절대 없지 그럴 일은. 난 속은 난 사실은. 난 나쁜 놈처럼 speak the flow. And I'm so loud like a speaker. 난 보기와는 달리 랩 할 때 늑대처럼 울어. 뭘 뱉든 간에 다른 level. 고등 래퍼 이건 chapter. Fake or real. 상관없고 I just want best top street. 난 도망가지 않아. 소리 도시 바닥에 basement. 여기 한 달에 50만원짜리. 방 안에서 뱉어 한 시즌 만에 treat to the flow 난 입어 swift에 바뀐 level 한 시간 만에 썼던 verse 몇 백가 make a label 그들은 not a lot of people take a picture number 4 to the 1 I'm on top next level I'm back yes sir. 와 아니 귀가 와 그냥 귀에다가 때려 박는 이런 느낌을 원했는데 망했죠 거기서 아니 아예 다르다 얘들아 나 진짜 역대급인데? Yeah.
Blood vow when I die. Visa on me, 나 잡이 없는 clone. 발란의 첫 발을 대지 나 movie 못된 비지 않아 겨도는 내 block. Bitch 난 수비대 stuck 내 flow. 다 chill up from ghetto 내 피는 내 block. Rollie I cop in the stage. 위에서 savage 모은 너 절대 못 막지. Barricade 첫 발은 난 17 말을 덮지 내 패기는 still 안 죽어 stole 갖고 싶은 거 다 훔쳐. Give me the zane 난 절대 안 닥쳐. 난 마치 cool 잡이가 없다고 못 참아 비리 도는 거짓말 안 하지. 걸어 나와서 바리끼를 꽉 출발해 내 미래 난 더 이상 안 해. Take a grab but a damn 마침표 찍고서 난 다음 밀어두지. I'm in the graveyard 무덤에서 돌아왔지 나는 빨간 투시. 밤에 난 액티비티 날 잠시 call me the devil 폭발해 난 무지. 수지 my house 그 수비 my gene 빅처럼 다 지금 한 번 더 level up. Wow! In the building! Wow! 아 이게 비트가 하나도 안 됐어요. 멘토스 리믹스? 네. 가면 돼요? Yeah. Yeah. I ain't no fool, just kill that up for my sign. No bio crime, I fight for foe. Foe. Go for it, that's not go. Skrrt. 챙겨내 가죠.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계기로. 다짐의 바닥을 치면 난 다시 한번 위로 go. I gotta go. My mentors, we gotta go. We gotta go. My mentors, I be the go. We be the go. My mentors, I gotta go. We gotta go. My mentors, yeah, yeah. My brother, my tech part. Now I can sing. 실패를 겪고 또 배우는 speed bars. 나 간식이래 이제는 flip. 다시 온기에는 잡아야 했어. 암만 보고 달려 고개를 쳐들고. 다시 온기에는 말해야겠어. 난 돈 버는 사람이 꿈에 쳐들고. I gotta go. My mentors, we gotta go. We gotta go. My mentors, I be the go. We be the go. My mentors, I gotta go. We gotta go. My mentors, yeah, yeah. 야, 뉴욕에 있는 줄 알았다. 와, 씨. 오! Pull over a block and I say I came from a hood little boy, I'm big goat. I take my own spot at a bit, I'm up there for my shadow, I speak. Always different, act like emo, ekidi on emo. Sound around fit like Jackson a Pico, rap like Zico. I never joke, rooftop tins when I get those. I don't know if we'll get the fuck, I'm a hero. She do a bad thing, but get bucks and you're all wait. Dude, to not take border, I told you before I am criminal, got it? Wanna be rich in a few weeks, two-tone diamonds on my necklace. Pump my shit with slime, day with a rich, get money, get famous. Ay, mom, I did it, I blocked the internet. Used to bring your full arcane. Bring me checks if you want to play with me, my time is precious, get it? Mom, I did it, I blocked the internet. Used to bring your full arcane. Bring me checks if you want to play with me, my time is precious, get it?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중간에 헤맸어요. 아, 나 이거 어떻게 해 이제? 나 어떻게 해?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이별이 대면했을 때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외면했었네. 꿈에 그리던 지나간 시간이 다시 금 내게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간처럼 마음으로 밤마다 기도했었네. 시일 당기고 내 손을 떠나간 추억의 화살이 먼 어간을 한 해 한 해씩 빠르게 날아다니고 돌아달라고 한 여수를 붙잡아 달라고 부르고 불러도 한 없이 소리쳐 대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널. 내 기억 속에서 너란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거든 몸부림쳐봐도 매일 바꾸면서 그대가 나타나 그런 눈물을 닦아주는 걸. 나 어떡하라고 나 끄떡없다고 거짓말하라고 너는 못 찾겠다고 나도 아플 때 나쁘다고 슬플 때 슬프다고 얼어붙은 심장이 자꾸 반대기로 고자지네. 정말로 끝이라고 정말로 괜찮다고 꿈 잡고 참았던 눈물이 자꾸 반대기로 쏟아지네. 일단 굉장히 발음이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또요? 뒤어 짠해 보자면 무대 매너 좋았고요. 또요? 혹시 양심이 있으신지. 아 Yeah, yeah, yeah. For the revolution, now I'm with devices. Deck a Rex and Blocker. Cheese that doji, I'm not stupid. I'm watching my chopsticks. I'm an Asian through the veins. I came from the bottom of pain. So near the things, too dug along my father. Name deep ground, your body the genie bowl. Suria, but the bottle get thrown. Again, I sheep dog, now I'm baller. Track, we are bumping from back. Second doji, I'm in trouble. Did a noob, chicha, nyasa, did a chicken. Trust me, the damn, the chariot, man, pull me tula. It's over. The follow song, chair on the most. But watch it, chum, bet the devil, the imi, the banshee. That for my city when the rap dude and chuchi. Got boony, get bored, nobody stand me. Got it and I'm bouncing, they do part of the net, I got you. Crime scene and bungee, keep the city bachi. 마지막으로 편지라는 곡. 편지라는 곡 마저 듣고, 이거 AR 끌고 여러분들 좀 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조금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Everything you know that 내가 떠난다면 너는 금방 잊어버리길 죽이면 전화 걸어줬으면 이뿐이게 들어오지만 너에게 해로워 난 너에게 Everything you know that 하고 싶은 말이 비록 작지만은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대로 말해도 난 너에게 닿을 수는 없지 그래서 이 편지를 너에게 Yeah, 이건 내가 쓰는 편지 찾아오지 마 124에 18번지 알고 있지 난 너만 나의 건전지 알고 있지 난 너만의 유일한 충전기 너무 많은 관객 그 사이에 넌 너무나도 화려해 난 자꾸 너는 거글해서 다시 넌 떠나를 이 사인 보류 중 너무 어려워 결국 내 사인은 보류 중 경악이 어려워 So, 아 이거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들 또 다른 김민우를 만나니까 오늘 기분이 어땠습니까? 방송 어땠어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네, 이런 데 나와서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 민우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여러분들 제가 50만이 되는 그날 음원을 내기 위해서 이 친구를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비바 안녕히 계세요.